가만히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거 나온 만큼 짧고 간단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9월의 CPI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년 대비 2.4%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3%를 웃도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7개월 만에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CPI를 놓고 업계 안에서도 분석은 약간씩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3.3% 오름폭을 보이면서 모두 예상치를 우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 노동통계국 같은 경우는 이번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식품 가격 상승 그리고 주거 비용이 오른 데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이 1.9% 정도 하락을 했지만 주거비 그리고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9월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경제가 개선되는 추세가 연장되긴 했지만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아직 많은 미국인들은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다만 블룸버그 측의 입장을 보면은 근원 CPI의 깜짝 상승에도 불구하고 FOMC가 인플레이션이 하향 궤도에 있다는 시각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11월에 FOMC는 동일하게 기준금리를 0.25% 내리는 것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됐던 CPI와 함께 고용 쪽의 데이터도 함께 점검을 해보면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25만 8천 건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치와 지난주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갑자기 고용이 확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다시금 커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도 그 전주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는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9월 주간에 들어서 현재 4만 건 이상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 때문에 미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더욱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수당 청구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고용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공사 제작사인 보잉의 파업과 또 임시 해고 사태 역시 고용 지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 보잉에서는 3만 3천 명의 기계공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 중에서는 임시 해고를 하겠다라는 보잉의 발표도 있었던 만큼 이 고용 지표에는 어느 정도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연준의 비둘기파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향후 1년 이후까지 정책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연준 안에서의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미국 경기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해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곧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함께 확인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업 이슈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AMD 측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벤트와 함께 새로운 AI 칩 공개를 했는데 다만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AMD 조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죠. 4%까지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드밴싱 AI 2024라는 행사를 열고 새로운 AI 칩인 MI325X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출시했던 AMD의 최신 AI 칩인 MI300X의 후속
청소 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칩과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AI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가 내장돼 있다라고 이번 행사에서 AMD가 설명을 했고요. 일단 연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양산을 시작하게 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웰을 겨냥해서 이번에 AMD가 차세대 AI 칩을 출시한 것 아니냐라는 업계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이번 출시를 놓고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 MI325X는 새로운 유형의 메모리 칩을 사용해서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엔비디아의 칩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AI350을 그리고 26년에는 MI400을 출시할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까지도 함께 밝혔고요. 일단 AMD는 올해 AI 칩 관련 매출도 기존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까지 올려 잡은 상황이죠. 이를 놓고 수 CEO 같은 경우는 AI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AMD 이번에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 만큼 점유율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당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1시에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간 행사 일정이 계속 밀려왔던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해서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오늘 오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3대 관전 포인트도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볼 부분은 로보택시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로보택시 안에 일반 차량처럼 핸들이 있을지 아니면 일부 자율주행 차량의 컨셉처럼 핸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로보택시 안에 핸들이 없게 된다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번 발표에서 서비스 관련해서 업데이트들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이버캡을 우버처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모르는 사람에게 택시로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와 함께 로보택시의 형태는 어떤 모습일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저가 보급형 차량인 모델 2를 테슬라가 함께 공개할지의 여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서전에서도 기록을 했지만 로보택시와 모델 2 출시를 두고 테슬라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두 차량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 2도 이번 로보택시와 함께 같이 공개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지의 여부인데요. 이번에 행사 이름 위 로봇, 우리 로봇으로 알려져 있죠. 행사명에 로봇이 포함이 된 만큼 로봇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 크런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장을 별도 전시장으로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발표 행사 이후에도 일반인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서 사이버캡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월가에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인 권민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로보택시의 양산 시기는 27년 1분기가 돼서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아직까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과 함께 실제 생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남아있어서 현재 기대감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비관론자인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사코나게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에 대한 10가지 질문 목록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이 규제 당국의 승인인데 이러한 부분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FRA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큰 폭의 오름을 보였지만 이미 행사를 앞두고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 만큼 행사 직후에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출렁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시간 11시에 진행이 되는 로보택시 데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6만 달러를 결국 반납한 채 59,500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쉐어즈에서는 이번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 덕분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약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 한마디로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했는데요. 일단 당장 지표를 확인한 비트코인은 간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